저희가 아이들 낳기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쌍둥이는 한 명이 감기에 걸리면 나머지 아이도 걸린다. 그런 얘기를 이제 새 쌍둥이를 키우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 말은 절대 한 개 아팠어? 아빠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감기 얘기를 할 겁니다. 감기.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감기가 걸렸다는 거는 저랑 아내 입장에서는 완전 비상상태. 자, 아이들이 이번에 감기 걸린 게 세 번째인데 세 번 모두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명이 다 옮았어요. 아이들이 첫 번째로 감기 걸렸던 게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 제 본가인 대전에 갔다 왔거든요. 부모님 집에 갔었죠. 근데 가서 잘 놀고 잘 다녀왔는데 감기 걸리더라고. 근데 그때도 사실 하준이랑 하은이가 먼저 감기 걸렸는데 하은이랑 하민이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쟤네는 맨날 막 놀고 뛰고 막 그래서 좀 건강해서 잘 안 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걸렸어. 바로 열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에 저희가 또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 하민아 할아버지 뭐해? 하민이 졸려? 작년에 조금 힘들었다 보니까 잘 안 가다가 그래도 이 정도면 가도 되겠다 싶어서 갔거든요. 가서 진짜 잘 놀았어. 귀여워.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잘 놀았거든요. 하은이 안녕. 해봐. 하은이 안녕. 하은아 안녕. 하은아 안녕. 아 물론 이제 갈 때 막혀가지고 4시간? 5시간? 정도 걸려서 갔는데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서 잘 놀았어. 뭐 회전목마도 타고. 또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또 감기 걸린 거야. No, God, please, no, no! 이번에는 하준이가 갔다 왔는데 열이 조금 나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우리 초장에 잡아보자 해서 다음날 하준이를 바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약 처방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날 또 이제 하음이가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다 없는가 보다.
밥 맛있었어? 넌 또 왜 그래? 왜 네가 물고 아프다고 그래? 근데 역시 옴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날은 하온이랑 하민이가 같이 이제 아프기 시작했는데 하온이랑 하민이가 굉장히 달랐던 게 둘이 생긴 건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아플 때 둘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굉장히 끙끙 앓는 편이에요. 보여줄까? 제가 이제 옆에서 같이 잤는데 하온이가 계속 막 뒤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깼는데 만져보니까 엄청 뜨거운 거야. 그래서 온도를 재봤는데 그때 39.8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죠. 그래서 지금 하온이 39.8도다 여기 40도 넘어가면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막 병원에 전화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야온. 그래서 이제 하온이 얼른 거실로 이제 옮겨서 열 내리려고 이제 옷 벗기고 막 이제 몸도 닦아주고 헤어 패치도 붙이고 해열제도 먹이고 했었죠. 근데 이제 하온이를 제가 이제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하민이를 또 안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민이한테도 이제 해열제를 먹이고 해열 패치도 붙이고 간호를 해줬죠. 근데 이제 하온이는 혼자 끙끙 앓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민이는 굉장히 자기가 아픈 걸 굉장히 어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 많이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어찌저찌 이렇게 잘 보내서 좀 괜찮아졌는데 또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아이들이 또 다 감기에 걸렸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열은 다 내렸는데 기침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가족들이 다 아프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프지 않았을 때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아프지 않았을 때가 진짜 천국이었구나. 아이들이 아프니까 저희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아이들은 사실 놀고 싶어 하는데 이제 마음껏 놀게를 못 해주니까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누구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나으면 이제 열심히 놀아주고 채워줄게. 자, 목욕은 즐거워. 목욕은 즐거운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것도 어디 갔어? 나가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빨리 낳고 다음 주에 모터쇼 가자.